마, 박병희 선생님.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눈부처 학교가 국위 9번째인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불교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형식으로 마련이 돼서 더 뜻깊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그 눈부처 학교 주제는 불교와 정치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됐고 묵직한 주제이면서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답이 없는 주제이긴 하지요. 근데 이제 특히 제가 맡게 된 강의 제목도 서양 정치이론과 불교 정치이론의 비교라고 하는 것인데, 비교 철학이나 비교 윤리학 같은 학문들과 영역에서 이제 맨 처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비교의 대상이 적절한가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정치이론과 불교 정치이론 이두 개를 아마 개념적인 외연이나 역사나 그런 걸 따지면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지요. 근데 이제 어떤 큰 난관과 부딪히는가 하면 둘다 너무 큰 개념들이어서 이게 어느 지점을 어떻게 잡아서 비교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매튜 무어가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그 비교를 나름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는 뭐 저도 이 책을 제자와 함께 번역하면서 이 책이 갖는 한계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은 이 불교 정치를 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Buddhism and Political Theory를 우리말로 조금 더 친숙하게 불교 정치를 말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의 초역은 제 박사과정 제자이자 지금 고등학교 물리교사라고 이철원 선생이 초역을 했고, 그것을 제가 꼼꼼히 다시 대조하면서 다시 번역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느라고 출판사하고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좀 늦어지고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 불교 정치이론도 뭐그 내포나 외연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불교 정치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정치이론이냐 아니면 불교라는 역사적인 불교 전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의 티벳 망명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부탄 왕국이라든지 또는 뭐 미얀마 또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불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서양 정치이론도 여러 가지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0세기 이후에 이제 정치 사상이나 또 윤리학적 논쟁하고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른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고, 이제는 이제 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서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또는 플라톤까지 올라가는 서양 정치 철학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 다시 부활되는.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후반부에 등장한 공화주의는 신공화주의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게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서 신공화주의가 부활하고 있고, 또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전통과 연결되면서 차별화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이 강력한 특히 20세기 역사를 상당 부분 지배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대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들 또 최근에 러시아 또좀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건재하면서 마르크스주의
기반한 정치 이론도 서양 정치 이론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런 것들하고 불교 정치 이론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가 참 곤혹스러운 일인데, 매튜 무어는 본래 서양 정치 이론가입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그 서양 정치 이론의 틀 위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고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불교 전통과 상당히 친숙한 사람들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서양 정치 전통의 근대화된 형태하고도 아주 친숙해진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히 우리가 뭐 물론 그 민주공화 그런 말들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3.1운동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표방되지만 그때의 민주나 공화나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공화란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보다는 서양에 그에 상응하는 디모크라시 또뭐그 퍼블릭 뭐 이런 말들을 번역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여 년 이상 동안 우리는 사실 우리 전통 안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 이론 속에서 깨지고 있는 그 현저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아테네라고 얘기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담론이 서양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지 50년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서양 정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아테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테네의 뿌리를 둔 민주주의 이런 말들이 익숙한 거지요. 뭐 최소한 최근에 서양에서 나오는 정치 관련 책들에서는 민주주의의 뿌리는 다층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함께 부다의 쌍가 안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 신분과 관계없이 일종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정치로서 민주주의. 그것의 모형으로서의 쌍가. 이게 동시에 언급됩니다. 물론 그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더 뿌리들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곳곳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었다. 이런 말들에 이제 동서양의 학자들이 합의를 이루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히도 우리 학계나 교육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오류들을, 부끄러운 오류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이 매튜 무어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매튜 무어뿐만 아니라 저기 서양 그 정치 이론이나 뭐 이런 걸 펴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정직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학자들은 자신 특히 이제 서양 고전에 능한 학자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이 학자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서양 고전어만 익혔을 뿐 동양 고전어를 익힌 적이 없다. 산스크리트어 한문을 익힌 적이 없다. 그래서 정치 전통의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튜 무어드 이 책에서 이 서양에서 정치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놀랍도록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제 유교에 대해서는 유교 민주주의, 뭐 유교 자본주의 이런 담론들이 물론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이 강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도 불교 정치 이론에 대한 무지가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의 정치 이론 또는 불교가 나름대로 바라보는 정치 철학으로서의 뭐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거 역할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을 했고 오늘 제 얘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무어의 관점을 나름대로 제가 비판적으로 해석해서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들이 제기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토론하는 시간에 언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그 뭐 일반적인 얘기, 과연 정치 이론이 뭘까? 정치 이론은 뭐 정치에 관한 이론 또는 이 정치 이론이란 말은 두 가지 맥락이 있죠. 하나는 현실 정치를 설명하는 이론,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를 이끌어가는 규범적 기준을 담고 있는 이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작동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어느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갖고 본다면 불교 정치 이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정의해 본다면 부다의 가르침에 근거한 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사유들 뭐 이런 정도로 광범위하게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다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치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이끌어가는 규범적 기준을 찾고자 하거나 그런 것이 불교 정치 이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현실 불교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기반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도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티베트나 부탄을 제외한 뭐 미얀마, 태국, 기타 이렇게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은 불과 한 100여 년 사이에 자신들의 전통과는 외향적으로 정말 많이 달라진 일종의 공화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 형태의 공화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오랜 문화 전통이었던 불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됐거나 이 불교 정치 이론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 현실 불교 국가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상적 기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정치 이론의 외연 속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이게 이부부터 이제 주로 무어의 책을 좀 비판적으로 다시 구성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현대 정치 이론의 서구적 편향성을 무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양 정치 이론이 특히 불교에 무관심했다. 유교보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치 사상가 또는 정치 이론과 정치 철학자가 누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쉽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좀 뭐 현대적인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 존 롤스나 마이클 샌델이나 뭐 이런 사람까지 언급하겠지만 대체로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이게 이제 근대 서양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꼽히는 경우죠. 대체로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이론은 서양 정치 이론이다. 그런 생각이 한국의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유교에는 좀 정치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불교에 정치 이론이 있어? 그 제가 어느 시점에선가 언제쯤 오래된 얘기긴 한데 어느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윤리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과연 불교에 정치 이론이라는 게 있냐? 정치 사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고록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불교에 왜 정치 이론이 없겠냐 그런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현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그 상황이 그 비판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매튜 부어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수억 명이 믿는 큰 종교이자 아시아의 캄보디아와 부탄, 티베트 망명정부와 같이 불교와 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조직되고 그 정체성이 규정된 여러 나라가 있음에도
불교와 정치 이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다라고 이 책의 앞부분 3쪽의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지속되고 있을까?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특히 20세기 이후에 학문 영역에서 서구 패권주의가 확립됐고, 특히 우리 학계가 서구 그중에서 미국 편향성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학계 내부에서는 정치 이론이나 이런 뭐 경제 이론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이론에 대한 우리 불교학계 전반의 무관심, 그런 것들이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배경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런 불교 정치 이론은 서양 정치 이론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 이게 이제 무엇가 제기하고 싶어 하는 핵심 태제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무엇은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불교 정치론은 무화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불교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에 비하면 서구 정치론은 실체론적 개인주의, 아나뜨만과 아뜨만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실체론적 개인주의에 기대서 정치론을 만들어낸 데 비해서 불교 정치론은 무화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이죠. 그래서 이 무허가 보기에 무화론적 기반을 갖고 있는 불교 정치론에 근거해서 보면 이그 서양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개인적 갈등과 사회적 충돌의 주된 원인은 독립된 자아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엇뿐만 아니라 꼭 정치 이론가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철학자이고 교육 철학자로서는 존 듀이가 1930년대에 쓴그 민주주의의 주체에 관한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미 이제 특히 미국에서도 1930년대부터 이런 그 정치가 뭐라고 이쯤 하락세 또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 그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을 전제로 해서 듀이가 한 말에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그 위기의 핵심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체인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를 대표 할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체계가 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특정 정당 그 지도자들의 내부 밀실에서 결정된 후보 둘을 놓고, 강력 정당 두 개가 후보 둘을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한테도 이제 흔한 일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그걸 누가 정했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특정 정당의 내부 밀실에서 정해진 유력한 두 후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것이 마치 선거권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미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 원인들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뭐 금권 정치라든지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철학적 기반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뭐 보게도 그렇고 듀이가 보게도 그렇고 서양 정치론은 개인이라고 하는 독립되고 또 이기적이고 고립된 주체를 정치의 출발점으로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시는 것처럼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과학적인 비판에 의해서도 그런 존재자는 없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와의 의존을 통해서만, 그존 듀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타자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양 정치론은 마치 고립되고 전혀 독립된 어떤 주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존 듀이의 관점인데 그 듀이의 관점과 매튜 묘어의 관점은 묘어가 상당 부분 듀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불교 정치 이론은 무아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이게 저는 좀더 분류를 좀 나름대로 잘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한적 시민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한적 시민성.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건 그 무어가 만들어낸 그 개념인데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불교는 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정치 이론은 정치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반면에 불교 정치로는 정치라는 것이 갖는 비중에 대해 우리 삶에서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적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도 정치는 피할 수 없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타자와 연기적으로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끝없이 질주하여 이기심을 채우려는 유혹과 같은 속죄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여는 그런 점에서 깨달음인데 잘못됐네요. 깨달음의 추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기적으로 얽혀 있는 중생의 고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보살심에 근거한 제도적 무력 정도로만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제한적 시민성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 그러니까 불교가 정치에 대해서 갖는 중요한 관점은 기본적으로는 정치가 중요하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일종의 깨달음의 영역과도 연결된 불교 정치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무어는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것이고 마지막 그 서양 정치론들의 경우는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나 또 공화주의나 뭐 각각 결이 좀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가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평가하고, 특히 그것이 이제 경제와 얽혀 있는 이른바 정치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배경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한적 시민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영역이나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자연주의와 비실제론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정치 이론과 비교하면 근대 이후에는 서양에서도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아시는 것처럼 뭐 서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개가 이렇게 얽히면서 짜여진 조직망으로 전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대 이후에 세속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신에 대한 과로치기가, 그러니까 뭐 그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선언 같은 것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선언이긴 했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신이 어찌됐거나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서는 학문적인 담론의 장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종의 태제에 대한 반태제가 있는 것처럼 절대자가 있다는 그런 생각과 절대자는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그 절대자가 있었던 그 공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하비콕스 같은 하버드대 신학자가 얘기하는 절대자를 대체한 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에 대한 숭배가 돈에 대한 숭배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구심체를 가지고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특히 규범적인 정치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나 아니면 완벽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정치의 방향이 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다. 이런 지향이 서양 정치론의 특징이라면 뭐가 보기에 불교 정치론은 자연주의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없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 자체, 그리고 타자들과 얽혀서 살아가는 이 상황 자체에 근거해서 정치를 전개해 나가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고 정치에서 만나는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우리의 탐욕에 기반한 환상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뭐 요즘에 제 주변에도 여러 형태의 선거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더 이상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쓰러움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저게 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뭐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물론 뭐 제가 이른바 권력력이 없어서 더 그런 느낌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리의 탐욕에 기반한 환상 같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리 정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갖는 일은 그런 환상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한 환상도 없이 또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한 환멸도 없이 여여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불교 정치론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교도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다의 가르침 또 부다의 삶에 기반해서 본다면 마치 정치가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처럼 목매달고 달려드는 자세는 결코 불교와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거꾸로 정치라는 것을 과도하게 과소평가하면 실제로 우리한테 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때로는 폭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정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참여하고, 또래는 참여를 차려하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불교도로서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매튜 무어가 바라본 불교 정치 이론이 서양 정치 이론과 비교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불교 정치 이론은 무아론적 기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의 정치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제한적 시민성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치라는 것이 갖는 힘과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기심을 채우려는 유혹과 같은 것일 수 있다. 속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실제론적 기반을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절대자의 의지에서 정치의 방향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에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여실지견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참여의 범위, 또 참여의 폭, 또 참여의 깊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자연주의와 비실제론적 기반, 이세 가지가 불교 정치 이론이 서양 정치 이론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오의 관점이고 저는 뭐이세 가지 것들의 상당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이러한 그 무오의 서양 정치 이론과 불교 정치 이론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찾아낸 불교 정치 이론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공유해 봤으니까 그것을 도대체 우리 현재 우리 삶 21세기 초반에 한국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또 동시에
시민 보살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 삶에서 정치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까? 이 물음이 이제 남은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자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일 뿐 정답이 있을 수 있는 물음이 아니죠. 그냥 일종의 화두일 뿐이죠. 우리 삶의 정치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까? 특히 이게 정치가 단순히 이성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기 어떤 그 해군 장교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해군 장교들이 배를 타고 나면 하지 않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종교 얘기고, 종교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잘못하면 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바다로 뛰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다고 실제로 선상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가 정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사리 합의를 볼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단순한 이성적인 토론의 영역에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의 습관과 또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이런 것들이 연계된 감정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종교 얘기만큼이나 정치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삶에서 우리 삶에서 내 삶이죠. 결국 내 삶에서 정치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까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성찰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만 또 더 많은 부분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감정적인 단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연결지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배경에 불교를 지금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교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 삶에서 또는 내 삶에서 정치를 어떻게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21세기 초반 한국 시민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불자나 승려나 다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민이다, 기본적으로. 승려나 제가 불자나 다 기본적으로 시민이죠.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승가교육에 잠깐씩 이렇게 한 말씩 보태고 그럴 때도 승려도 시민이다. 그 전제를 강하게 깔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서양에서도 물론 그 종교 공동체나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이 정치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에 문제를 얘기할 때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구 정치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속화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에 관여할 것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제가 불자를 비롯한 비구 비구니까지 포함한 사부대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관심은 일상의 평정을 깨뜨리고 깨달음과 자비를 향하는 길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사실도 동시에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나름대로 뭐가 될 수도 있죠.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되기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일상의 평정을 깨트리고 깨달음과 자비를 향해야 되는 본래적 불자의 삶, 불교적 어떤 진리 추구의 삶에는 상당 부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참여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붓다가 제시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뭐 불교 경전이 다양하고 또 불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아쇼카 왕이나 뭐 여러 우리
선덕여왕도 있고 뭐 나름도 불교 기반의 정치인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또 비교적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사명, 휴정 이런 분들도 계셨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부다가 제시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를 해석해 본다면 여튼 무효의 관점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부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처럼 크샤트리아 계급으로부터 벗어났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평등하게 심지어 여성에 대해서까지 2500년 전에 평등하게 받아들였다는 말. 그 시기에 즉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죠? 2500년 전에 지금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개신교가 있고 여전히 여성은 신부가 될수 없잖아요. 그죠? 신부와 수녀는 엄격한 차별 차이가 있죠. 아무리 뭐 가톨릭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웃 종교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그 일종의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삶을 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크샤트리아 계급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되 우리는 시민이자 보살이라는 두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참여가 깨달음의 추구와 자비 실천이라는 보살의 삶의 지향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탐욕이나 자신의 이익을 좀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다가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이 부분은 201쪽의 그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교적 짧은 글인데 매튜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그 이유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한결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최선은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 번역이 뭐 여러 가지 될수 있지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윤리를 끄집어내면서 스토아와 에피쿠레스가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다. 불교는 그러한 삶에 도달한 수 있는데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법을 선명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서양 사람들을 향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친숙한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을 먼저 제시하면서 불교는 그런 삶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법을 선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불교는 우리가 개인적 삶을 계획하고 동시에 공동체적 삶을 조직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고 있어서 서양 정치 이론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불교 정치 이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매튜 루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해석해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서양 고대 헬레니즘 철학을 대표하는 게 스토아와 에피쿠레스인데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것처럼입니다. 아파테이아, 아타락시아. 동일한 점은 이 아가 부정이죠, 부정. 파테이아는 파토스, 격정을 놔버린 것이고, 아타락시아는 타락스, 타락시아. 타락시아는 몸과 마음의 혼란을 극복한 것을 아타락시아, 혼란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그럼 불교가 추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불교 기반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받아들여서 넘어서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자 수행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혜에 기반한 자비를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못 살아가지만 우리 시민 보살들에게 그 길과 과정은 시민사회와 넓은 의미의 4부대중 공동체를 동시에 전제로 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죠. 일종의 두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죠, 동시에. 정치는 바로 그 접점에 위치하고 시민사회와 4부대중 공동체가 만나는 그 경계선쯤의 대체로 위치합니다. 물론, 브레이기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좁은 우리의 승가 공동체 안에 아주 부정적인 정치가 작동하고 있죠. 정말 불교도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부대중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대체로 일반 21세기 초반 한국 시민사회이자 시민사회 구성원이자 또 동시에 제가불자 또는 승려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치의 문제가 시민사회와 사부대중 공동체가 만나는 그 접점쯤에서 상당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영역에 발을 딛고 서서 사부대중 공동체의 자비에 기반한 지혜의 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주로 절대자를 전제로 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쾌속화를 전제로 하는 시민사회 사회의 긴장을 토대로 성립한 서구 시민사회 정치 이론과도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까 무허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론적 기반, 또 제한적 시민성 이론, 또 기본적으로 자연주의적 인식론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불교 정치 이론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만든 근대 이후의 서구 정치 이론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고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샌델도 알고 존 롤즈도 알고 좀더 관심 있는 사람 노직도 알고 뭐 그러겠죠. 근데 불교 정치 이론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변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나 문화를 통해서 조달하게 된 한계점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뭐 이렇게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또 문화의 일정 부분에서는 세계를 선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지점에서는 정말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수렁 같은 것이 존재하는 깊이 빠지는 수렁 같은 게 존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특히 시민 보살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교 정치 이론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와 그것에 기반한 실천이 요청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럼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지향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래도 20세기 최고의 참여 불교도는 킹나탄이었죠. 베트남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삶이 끝날 때까지 이승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여했던 분이죠. 불교적 방식으로. 근데 그의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선불교였습니다. 임재정계 통해 선불교도다. 자기는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 틱나탄 스님의 말을 함께 음미해 보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선불교가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선불교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선불교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죠. 불행히도 틱나탄 스님처럼 선불교를 체화해서 이 시대의 고통을 구제하는 데 앞장선 분들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행한 사태라고 볼수 있는 한편으로 선불교가 세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불교는 삶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걸림없이 살아야지 이런 말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 삶의 전통으로서의 선불교가 우리 일상 속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전통으로서 선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인 이해에 이르고 이 고통스러운 세계의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건강하고 회복력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해줄 깨우침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정한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살피고, 그죠? 정치, 경제,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서의 인간, 이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명확히 살피고, 우리가 창조한 자본주의
라고 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우리의 주권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 정치 철학자들이나 또 정치가들의 얘기하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주권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곧 연기적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주권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고립된 자아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연결된 자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불교 정치 이론은 동시에 시민보살의 개인적인 삶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과 연결된 맥락 속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부다가 제시한 삶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화두와 관련지어서는 저는 빅나탄 그 스님이 나탄 스님이 상당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심지어 우리 전통에 대해서 뭐 선불교는 뭐 우월하고 뭐 초기불교가 선불교는 열등하고 뭐 초기불교 우월하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선은 우월하고 뭐 초기불교가 뭐 열등하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불교계나 불교학계에 퍼져 있거든. 그런 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삶의 전통으로 있는 선불교적 삶의 방식을 우선 회복하는데 더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초기부들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보물은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단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면서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것. 이분 말씀처럼 또 다른 이데올로기나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행동을 해온 거죠. 내 안에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밖에 어디 길이 있을까? 정치에도 어디 밖에 정치 이론이 뭐 근사한 게 있을까? 이런 허망한 삶을 20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정치를 어떻게, 이 정치가 주고 있는 이 고통들, 그렇죠? 잔문 이룬 분들이 많죠. 지금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선거에 졌다고 말해, 그 자기가 민 사람이 졌다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요, 그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불교 아니겠어요? 그런 성찰의 토대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불교 정치 이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에서 매튜 무원은 저의 생각과 일치해서, 물론 뭐 곳곳에 그 무지, 불교에 대한 무지가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틀을 가지고 다 짜맞추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슬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서양 정치 이론가가 불교 정치 이론을 이만큼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좀 우리 정치학계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좀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번역했는데 우리도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세종 학술도서에 선정이 돼서 다행히 한 판이 나갔습니다. 전국에 뭐 400 몇십 개 도서관에서 볼 수 있게 돼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